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이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직후가 아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직후가 아닌데 어떻게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해서 처벌을 할수 있었던 걸까요?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 직후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이라도 이러한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194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인데, 이를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섭취한 알코올량과 몸무게, 그리고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후 신고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똑같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주차장에서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금방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길게 잤다고 생각해서 술에서도 깼다고 생각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술에서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러한 접촉사고 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러던 중 휴게소에 들러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결국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경찰 체포가 된 당시에는 운전할 때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였고, 이때 음주 수치로는 운전 당시의 수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추정하게 되었고, 이 추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은 인체에 적용되는 공식이니만큼 변수도 많고 칼같이 정확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먼저 음주 섭취량, 음주 후에 흡수되는 시간, 분해되는 시간, 그리고 체중,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이 받은 재판의 내용에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간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음주량과 음주시간은 피고인 진술에 의해서만 특정되었고, 실제 수치 역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서 음주량과 음주시간에 대해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었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결국 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운전 시에 음주 상태였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의 대원칙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는 운이 좋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보통은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유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